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군기입니다. 도둑이 강도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슬그머니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 주인한테 발각되면 강도로 돌변하지요. MB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아들 학폭 문제까지 있어서 설마 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처음에는 언론을 피하더니 이제는 작정을 한 듯 아예 대놓고 큰 소리를 칩니다.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마치 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 같은 걸로 몰아붙였습니다. 비유도 틀렸고 생각도 바르지 못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어떤 짓을 할지 벌써부터 걱정되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분석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매주 수요일 김장자매 채린 형제 만나는 날이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요즘에 아주 뜨고 있습니다. 네, 철근입니다. 철근입니다. 철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철근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철근. 근데 요즘에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살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뭘로 뺍니까? 운동합니다. 아, 운동. 예, 예, 예. 철근이 빠지면 운동? 안 되는데. 네? 아침에 걷고 뛰는 운동합니다. 아. 걷는 거 좋죠. 네, 한 2시간. 근데 요즘 너무 더운데. 그래도 새벽 시간에 조금 걸을만 합니다. 네. 한 10kg 가까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와. 사실 그 정도 체중 빼면 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있을걸요? 네, 성인병이 좀 네. 있었는데. 혈압? 예, 혈압, 예. 뭐 당뇨 이런 수치가 예. 다 정상으로 예. 돌아왔습니다. 네. 이야. 좀 관리 좀 하려고요. 철근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무량판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무량판. 예.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김장자매 철인 형제 오신다고 하니까 아직 방송도 제대로 시작하는데 4천 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하는 것 잊지 않고 계시지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좋아요 누르는 건 좀 게을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시고 이런 그 애쓰시는 노력들이 다 유튜브에 반영이 된대요. 그러면서 뭐 평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사랑해 주시는 것 확실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픽스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주는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스픽스몰 회원 가입해 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상품 구입해 주시고요. 그러면 스픽스에 도움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50만 구독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50만 구독 자가 언제 달성될 수 있을지 예측하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726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더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1등 두 분에게는 아니 1등 한 분 한 분에게는 베트남 럭셔리 여행권 두 장 드립니다. 아, 두 장 줍니까? 원래 한 장 드리려고 했는데 정기한 대표가 좀 쐈어요. 아, 50만. 예. 그리고 또 여행 가려면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또. 맞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 드리기로 했으니까 꼭 많이 응모해 주시고 또 나머지 20분에게는 광화문 살롱에서 드리는 고급 선물 세트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더 응모하기 쉽게
50만 달성 이렇게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곧바로 들어와서 남기실 수 있도록 쉽게 해놨으니까요. 그쪽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그 날짜 되기를 바라면서 계셔주시고요. 한 세 분 정도만 응모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50만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8, 2, 5. 빨리 50만 빨리 달성하자. 8, 2, 5. 그러고 보니까 8월 25일 날 달성했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50만 달성해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갑시다. 감사합니다. 8월 13일 50만 달성 예측하신 분인데요. 좀 빨리 달려야 되겠는데요. 정교안 대표가 스픽스 시작하고 백운기 앵커가 정치 분석 시작하고 정어리 때가 상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힘을 모은 후 하루하루 힘차게 달려왔고 이제 사건 취재를 포함한 보도까지 가능한 50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민주 언론의 독립이 달성됩니다. 힘 보태겠습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요. 8월 27일에 50만 돌파. 저희 집도 목동 쪽이라 방송하실 때 가끔 등촌 CGV 건물 1층 복도에 가서 방송하는 거 구경도 하고 맞은편 제과점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방송 보고 항상 응원합니다. 꼭 하루라도 빨리 50만 돌파했으면 합니다. 유리창 넘어 백선생 등허리를 보면서 어제도 지나쳐왔습니다. 제 뒤를 보고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먼저 이동관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 지명됐을 때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정이 있다고 기자들 앞에 서지 않다가 이제 왜 계속 피하냐 이렇게 했더니 나와서 한다는 말이 공산당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시작합시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그 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 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후보자님 보시기에는 네. 그런 소위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산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 네. 저 기자가 질문을 참 잘했어요. 만약에 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공산당 같은 언론이 있다고 그랬냐? 그런 말, 그런 선전선동하는 공산당에 그런 걸 공산당 언론이라고 한 거지 그랬을 텐데 기자가 저렇게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알 거다, 스스로 알 거다라는 말은 공산당 같은 언론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에요. 아마 정확하게 짚어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또 딴소리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부인의 청탁 뭐 돈 받은 그런 혐의에 대해서요. YTN이 보도를 했을 때는 그 재판 그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보도를 한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동관 후보가 얘기를 했냐면 카더라 통신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 공산당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묻지 않았다면은 아마 딴소리 하면서 이제 가짜뉴스라고 또 그런 식으로 선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023년에 이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막 방공 웅변대회도 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있습니까? 어디에 공산당이 있죠? 북한에도 공산당은 없어요. 노동당이 있지. 어디 공산당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 언론에 대한 시각이 이런 식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특히 MB가 늘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늘 본인이 다 해봐서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십몇 년 만에 다시 이동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분노하면서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일이다. 예. 그때 당시에는 최수중 방통대군 얘기만 저희가 했잖아요. 방통위원장. 그랬는데 이동관을 또 얘기하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고요. 어제 이 발언, 이 부적절한 발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슨 그 하나마나한 얘기 했잖아요.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 굉장히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해놓고 나서 나온 얘기가 이 공산당 얘기인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기자는 역시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장윤미 변호사, 공산당 언론 이제 아주 작정하고 딱 싸워보겠다 이런 전의를 드러낸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한번 싸워봅시다. 맨 처음에 이동관 얘기가 나왔지만 지명을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야 학폭 문제 때문에 물 건너갔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염치가 있지 그 이름이 나올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측하신 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뭘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일찍 지명해서 청문회 하면 청문회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7월 말로 예. 끝나니까 시간만 끌었던 예. 거예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는데요.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이란 카드 이외의 다른 카드, 다른 인물은 고민하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죠. 학폭. 이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 전순신. 예. 이순신 장군을. 죄송합니다. 제가 순신이란 이름. 아니 저는 아이가 학폭 뭐 여러 이슈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위공직자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국민들께 저 자세로 설명하는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만함에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그 대통령실에 좋게 말한 신임이 있겠죠. 그 신임은 어디서 근거할 것인가? 어제 바로 그 워딩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공산당 언론도 이동관 전 특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화한 표현 같아요. 아마 빨갱이다, 뭐다. 더 무도한 언어를 입에 올리고 싶었을 겁니다. 당장 그날 KBS의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여당 패널한테 그 기자가 묻더라고요. 저도 공산당 소속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예.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공산당 이를테면 그런 거죠.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이념 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척결해야 되고 속간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이동관 씨가 어떤 걸 보여줬느냐. 국정원 문건을 엄청나게 생성했죠. 블랙리스트에서 김제동 씨, 김미아 씨, 손석희 앵커 다 못 나오게 했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게 오히려 공산당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정말 이 정부는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모 이모님, 그러면 너는 일본 순사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공산당 맛 좀 볼래? 이모 이모님 아주 오늘 아침에 매운맛을 보여주셨는데요. 스픽스몰에서 드리는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근 실장. 네. 자, 공산당 언론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동관 내정자죠. 내정자가 계획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벌써 패널들부터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학폭 문제나 그다음에 과거에 언론 탄압의 의혹이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진영의 이념 논리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이념 대결로 본인의 청문회를 치르겠다. 결국 공산당 발언으로 완전히 덮일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된 발언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딱 공산당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러면 공산당 언론을 척결하는데 내가 뭐라 해도 적임자다. 그건 언론 탄압이 아니다. 언론이 아닌 언론 기관을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언론이 아닌 공산당 당원을 그 기자, PD 문제 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갖다 대려고 하는 그리고 청문회 때 이 공산당 발언을 그야말로 크게
크게 이슈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본인의 학폭 문제나 과거에 홍보수석 때 했던 여러 언론 탄압의 이런 의혹들을 오히려 없앨 수 있는 그런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 노림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철근이 있어야 돼요. 철근이 있어야 돼요. 신임기 변호사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언하고 하고 계신 것들이 이동관 쪽에서 본다면 공산당에 가까운 짓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됐는데 저는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 인사 문제는 좀 나중에 짚더라도 일단 방통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정권의 그 홍위병 비슷하게 지금 들어선 거 아닙니까? 정권이 시키는 대로 정권이 좋아하는 대로 나서서 때려잡는 행동대장 역할 하기 위해서 지금 오랜만에 등판하신 거죠. 이제 15년 만에 다시 등판을 하신 건데 저는 글쎄요. 아무리 그 권력에서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언론에 대해서 신문방송에 대해서 가장 그 산업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뭐 문체부 장관하고 이제 방통위원장 투톱일 텐데 이 방통위원장 해야 될 일은 방송의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을 더 잘 감시하는 언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심을 더 잘 전달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고 언론 자체가 또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통신 환경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돼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전 이동관 후보자 어디에도 지금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잘못된 인사이고 이건 MB 정권이 다시 재탄생한 그 증거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왜 이동관 문제를 좀 깊이 다루냐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언론 환경과도 직접 관련이 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이제 하겠죠. 뭐 당초에는 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뭐 1년 내내 해도 부족하다. 청문회 한다라고 밝혔으니까 청문회 할 겁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의 전력 아들 학폭 문제 누가 봐도 적격이 아닙니다.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될지 의문인데요. 채택한들 채택되지 않은들 뭐가 달라집니까? 청문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경과보고서 채택 안 했습니다. 그게 몇 번째였냐? 15번째였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벌써 15번째로 그런 사람을 장관에 임명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했든 안 했든 논란이 됐든 안 됐든 국민들이 반대하든 안 하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걸 만약에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국회가 국민이 이 정부에게 밟혀서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막아내지 못하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관계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해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임명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언론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들여다볼 텐데 장임의 변호사님 네. 이동관 문제가 이렇게 떠오른 뒤로요. 어저께 민주언론 7천 시민연합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KBS, MBC 두 군데만 지적하고 종편 4사 SBS는 하나도 지적하는 리포트를 하지 않아요. 종합뉴스에. 그게 기관지입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기관지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오늘도 보수신문에서 칼럼을 보면 MBC 봐라 이동관 꼭지를 몇 개나 펼쳐놨냐라고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공산당 언론을 향해서 공산당이라고 외치는 방통위원장을 대한민국이 맞이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루지 않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게 마치 침묵하는 건 두둔하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이동갈 씨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정현 전 수석이랑 박근혜 전 정부 때 홍보 수석이었죠. 대비해가지고 쓰는 기사도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그러니까 실형이 아니라 이게 확정, 범죄로 유죄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받고 그다음에 벌금 1000만 원 맞습니다. 나왔죠. 그 부분과 관해서 제가 판례평석을 써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행이란 이름으로 넘어갔던 사실들이에요.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요. 아, 우리 좀 봐줘. 굉장히 읍소합니다. 왜냐면 그 전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가 엄포도 나요. 아, 나보고 지금 어쩌란 소리야. 막 큰 소리도 내고요. 그러는데 방송법에 사문화됐던 규정이 있었거든요. 심의권에 관여하지 말아라. 제3자는 제작진이 아니라면, 방송국 인원이 아니라면, 구성원이 아니라면. 그걸로 단죄됐었어요. 이동관 후보자는 훨씬 더 심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그래요. 국정원에 계속해서 하달을 하죠. 사실상 사찰을 지시한 겁니다. 언론인에 대해서 KBS 같은 곳에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성향인지, 어떤 보도했었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분석 보고서를 내라고 해요. M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처벌받지 않았죠. 국정원 관계자들,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게 윤석열 검사였어요. 진술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례적이지 않아요? 대통령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이런 걸 시키는 거는요. 이례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워낙 실세가 청와대에 있어서 홍보수석 타이틀을 걸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언론을 어떻게 손볼지, 본인들은 그게 공정, 상식,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피해는 정말 고스란히 전 국민들한테 갈 것 같아요. 방송 제작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네. 내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냐라고 예.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못했을 뿐이고요. 저는 이렇게 그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장관급이죠. 이렇게 뻔뻔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낯두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다면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죠. 마치 지금 이미 청문회 통과돼서 임명받은 사람처럼 굴고 있잖아요. 지금 첫 일성이 이 모양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되고요. 조금 겸손하고 좀 주춤거리는 쭈뼛쭈뼛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든가. 두 번째는 공산당 색깔론 얘기했는데요.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 몰아주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색깔론으로 몰아갔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때 우리가 아무리 안철수 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안철수의 색깔론은 좀 정말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든지 그 과거로 돌아가서 퇴행적인 색깔론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정권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공산당 언론이나 신문은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공산당 기관지 어딥니까 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이 알고 있고 본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후보자 본인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짜 뉴스고 선동하고 언론의 그 기본적인 감시와 비판, 견제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는 방송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폄훼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압수수색하고 고발하고 수사하고. 그러면 그런 언론에 대해서 공산당이라고 규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부 다 틀어막겠다라는 거를 후보 되고 나서 첫 일성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저쪽에서 사보임까지 시켜가면서 화력을 지금 이렇게 보강시키고 있는데 민주당 11명 의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처음 출근하면서 찍힌 사진 보셨어요? 예. 이 사진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이미지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네. 그 연출한 사진처럼 보여요. 그리고 발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패널들도 지금 공산당 발언을 계속 비판하는데 집중하잖아요. 저는 이동관 내정자의 그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 그 다음에 장관급 인사를 맡을 만한 도덕성이나 실력, 능력이 있냐. 이런 지점들을 세게 파고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학폭 문제로, 자녀 학폭 문제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퇴를 했는데 본인은 또
내가 보기엔 재질이 더 안 좋다고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은폐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부인까지 나서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방송 장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공산당이 어떻고 이건 이동관 내정자한테 말리는 거예요. 제가 예. 오늘 말립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정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사는 아니냐 이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독임제 장관제가 아닙니다. 합의제 위원회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의 네 명의 상임위원과 그다음에 위원장에서 다섯 명이 결정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성을 이 강조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기관의 장으로서 이렇게 편협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언론의 그 총괄하는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냐 이 지점을 세게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사실 이동관 그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정쟁 장관, 정쟁 위원장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고 정말로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의 걸림돌들만 다 임명하고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자라는 것인지 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니 장관들도 비겁하게 국무위원 신분을 가지고 지금 정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그렇게 헌법을 늘 노래를 부르고 다녔잖아요. 그럼 왜 국민들을 이렇게 속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명된 분들 보시면 다 정쟁하고 있거든요. 원희룡, 박민식, 한동훈, 이상민 뭐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MB 쪽 인사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과거 그 인식을 가지고서 지금 색깔론까지 나오는 이 현실이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개탄스럽고 이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반헌법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공산당 얘기가 나오고 지금 신영기 변호사 말씀 듣다가 언뜻 지난번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경상북도 어디에 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헤드라인은 어디서 읽은 것 같습니다. 저 트루먼 동상 봤어요. 세운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동상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또 어떤 분은 뭐 자기 땅도 내놓겠다라고 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는데 왜 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세우죠? 경영의 변호사 너무 놀라신 표정이. 한미 공조의 일환인가요? 그 신조 단지. 트루먼을 좋아하기는 해요. 그 The Buck Stops Here도 네. 트루먼 대통령이 제일 그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앞에다 놓고 있는 건 좋은데. 그 6.25 전쟁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거 네, 같은데. 전쟁 거 아니에요. 네, 트루먼 대통령을 좋아하면은 그분이 했던 말을 좀 같이 지켜야죠. 그 좋아만 하고 말을 엉뚱하게 쓰면 그게 되겠습니까? 경북 칠곡 다부동 거기에 보훈성지로 이승만 트루먼 동상을 제막한다고 그러는데 자 하라고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청문회 하겠죠. 청문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김철근 실장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체제로 가는 방통위원장 결국은 노리는 게 뭡니까? 지금 이제 KBS 사장, MBC 사장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하고 있고 KBS 수신료 징수 분리해가지고 옥죄고 또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걸려요. 이동관 발언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런 언론이 있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단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방송은 언론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방통위원장이 돼가지고 언론 정책을 이렇게 펴는데 야 거기는 언론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세웁니까? 그 기준을 지금 본인이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산당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들이 니들이 더 잘 알지 않아? 너네는 알고 있잖아? 속으로 찔리잖아? 지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문제 제기했을 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파리 선동이라고 그랬어요. 야당 보고. 자, 그러면은 이동관 후보의 말을 빌자면은 선전 선동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고 괴담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야당도 공산당 같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도 공산당 같은 언론이라서 이건 언론도 아니다. 이건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묵묵히 받아 써라. 이거야말로 진짜 공산당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딱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로 공산당 같은 일인데 누가 누굴 보고 지금 공산당이라고 규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 숱한 그 악행들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지금 낯두꺼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특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뭐 검사 DNA 거기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를 계속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해자 피해자 뒤바꾸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입니다. 언론을 다 망쳐놨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정의의 사소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치는 구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좀 지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욕도 아깝다. 욕해봐야 뭐 바뀌지도 않고 더 나와가지고 강도들이 칼 들고 설치면 그걸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이제 사실은 이 말로 경고하는 것도 이제 더 한계의 국민들이 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권이 막할 자유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막하고 있죠. 권력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국민들은 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제대로 된 역할 못하고 야당도 부실하고 완전히 지금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이제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희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그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KBS, MBC 사장 바꿀 거고요. 큰 걸로 보면 그 다음에 YTN 매각하는 거 할 거고요. 절차 진행할 거고. 그리고 그 각 방송의 정치 패널로 나온 사람들을 상당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보수 참칭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저는 물론이고 신인규 변호사, 그 다음에 장성철 소장,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기성 언론은 못 나온다고 봐야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될 건데 과연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하고 그 다음에 MBC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냐. 제가 상당히 버틸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보면 구조가 KBS 같은 경우는 7대4고 이사회가 MBC는 박문진 이사가 6대3인데 이게 이제 물론 대통령 권력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구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임기가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엄청난 파행이 있을 거예요. 쉽게 이게 되지 않을 건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결국 그 과거의 말입니다. 그 검찰 특히 특수부가 큰 대형 사건을 수사를 하고 정리를 할 때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쪽에서 주는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았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이른바 그 홍보 논리, 홍보를 잘하면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공영방송 그다음에 YTN 뭐 정치 패널들 정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지금 그 대변인들 있잖아요. 대변인들을 1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실장급으로. 그래서 7개 부처가 대변인이 격상되는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의 같은 생각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다 내년 총선 유리하게 치러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의견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영주님, 학폭 그리려고 공산당 발언한 거군요. 제페토하는 범돌이님, 언론을 장악하려는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입니다. 누가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나요? 그건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전 이동관 윤석열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패러디하셨군요. 레몬님, 뉴미디어인 유튜브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시민 유튜브 방송 공격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추님, MBTI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이 달라졌어요. 힘 있는 국민이 그 힘을 쓸 때입니다. 들국화님, 정권을 비판하면 공산당 찬양하라는 협박이네요. 생도자강님, 명박이를 비서실장 시키면 되겠네. 레몬님, 방통위는 합의제인데 합의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매일 새롭게님, 신은규 변호사님, 정말 나라 바로 세워주시고 정치 바로 세워주세요. 정바세 나바세. 지금 이름이 정바세죠? 이제 정당 바로 세우고요. 정당 바로 세우고. 아마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더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저에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막을 수 있을까요? 청문회 해서 지금 김철근 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쪽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고 문제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드러내고 국민들이 정말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방통 정책을 맡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임명할 텐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야당 쪽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일시정지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통위가 5명이죠. 위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현행법은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만 있어도 뭐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야당의 김현 의원이 퇴장을 해버렸어도요. 그래서 여권목위원 두 사람만으로도 단독 운영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회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하는 방안이 하나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탄핵입니다. 탄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고 일단 법안과 관련해서 장윤미 네. 변호사께서는 이 방통위 네. 일시정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거 언론 노조에선가 민변 언론위에 그 변호사들 의견 조회를 했어요.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의견 검토를 그 방에서 좀 했는데 현행 방통위법으로는요.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소수. 3명이 딱 앉아있어요. 2대1 구조. 왜냐면 2대1 구조도 일부러 만든 거죠. 최민희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몫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임명 안 해줬거든요. 2대1 구조를 딱 만들어요. 아니 이거 3명만으로 다 합의제 기구인데 모여서 할 수 있어? 현행 방통위법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자로 심지어는 2명만 있어도 왜냐면 임기가 지금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 끝나고요. 그러면 1대1 본인들의 추천 몫으로 두 명만 있어도 회의도 열고 과반 두 명 찬성하면 과반인 거잖아요. 전체 찬성이 돼버리니까 이건 민주주의에 상당히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왜 법을 고쳐야 된다는 논의가 없었을까?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방통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정파성을 띈 인사가 위원장 수장 자리에 가더라도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는 인수위에서 무슨 위원 활동 같은 걸 한 사람은 결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또 빠져나가잖아요. 무슨 뭐 특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 법을 완전 그 밑에까지 다 허물어대면서 뭘 의도하는 건지. 그리고 저는 진짜 문제인 게 아까도 어떤 분이 유튜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유튜브에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신의 한 수에 나가서 야 진짜 찐 우파, 찐 우익은 지상파 같은 거 안 본다 그랬어요. 유튜브 본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유튜브를 본다라는 취지가 아닌 걸로 이해됩니다. 이 방송관, 언론관 어떻게 정말 칼자리를 쥐고 있는 자가 어떻게 휘두를지 지금부터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네, 저는 이 방통위 일시정지법 같은 거 저는 반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양당이 밀리면 죽는다 해가지고 끝없는 지금 비정상적인 정치 실종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싸우려고 대통령 되신 건 아니실 텐데 머릿속에 보면은 다 반국가 세력, 민주당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타도 이거밖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전 방통위도 똑같습니다.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될 합의제 기구 위원회인데 이동관 특보 오기 전에는 또 최민희 의원 같은 분 또 추천을 한 게 또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 싸움의 장으로 방통위를 만들었고 서로 그 안에서 합의를 이루어가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가 더 센 사람들을 앉혀놓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 지금이라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간에 국민을 먼저 바라보고 정면 돌파로 정무법 가는 쪽이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법을 바꿔서 이렇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을 생각하는 분들로 저는 좀 방통위를 다시 재구성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철규 실장은 이 법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회에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부하면 끝이잖아요. 아.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면 뭐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일시정지법으로 지금 그 현행 8월 23일이면 김효대 상임위원. 김효재? 예, 김효재하고 그다음에 김현 예. 상임위원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된다고 가정하에 이동관 위원장하고 이상인 상임위원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가는 거고 그 후임자, 예를 들어서 후임자, 김현 후임자나 그 이런 분들은 후임자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임자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두 명만 남아있고 법은 바꿔버리면 방통위가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두 명 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막으려고 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실효성이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계속 임명 동의를 안 해준다면 김준영 의원 두 명만 갖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동관 임명 강행하고 이상인 위원이 남아 있으니까 현행법대로 하면 둘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장성철 소장은 아마 최민희 의원을 임명을 해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원에 대해서 6개월간 임명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가봐야지 아는 거지.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걸 우리가 예측 불허 아닙니까? 전혀 상상치 못한 방향으로 국정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얘기도 나왔죠. 이동관 내정설 나왔을 때도 최민희 의원하고 이제 서로 뭐 맞바꾼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어떻게 방통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자, 법을 바꾼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김철근 실장 말씀 들어보니까 힘이 쏙 빠지네요. 거부권이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쓴 칼럼 보면은 뭐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있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시나리오냐? 전체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반쪽짜리 방통위가 공영방송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이동관 탄핵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헌재 결정에는 최소 5개월이 걸린다. 이동관 탄핵안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동관 고리 방통위 유명무실 현 KBS MBC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저는 여기서 탄핵 카드를 처음 듣긴 했는데요. 이 칼럼에서 네. 민주당으로선 고민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강 대 강이에요.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 전 의원 이야기도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강경한 인물을 또 민주당에서 했냐. 그게 또 맥락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때 한상혁 위원장 영장을 청구하고 이러니까 온건한 인사를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더 다른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국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탄핵카드, 왜냐하면 탄핵 언론을 정말 무도하게 드자비할 게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전력도 있고요. 과거도 있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벌금 천만 원 받은 이정현 전 수석보다 훨씬 제 기준으로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냥 법망을 피해 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손 놓고 있느냐? 인사청문회 거쳐도 그 결의안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강행할 거예요. 이 정부는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언론인들이 MB 정부 때 그냥 다 해고당하고 이유도 없이 그런 불이익을 감내하는 걸 야당이, 거대 야당이 그것도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전 그건 오히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는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통과할 수 있는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직무 정지는 누가 한 겁니까? 자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런 법을 바꿔서 제도를 헝클어뜨리는 건 좀 반대지만은 이동관 위원장이 만약에 임명이 강행된다 그러면 들어가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발각이 됐을 때는 전 국회의 권능이기 때문에 전 탄핵을 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탄핵을 통해서는 또 직무정지가 가능하고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까 그 법을 바꾸는 거랑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장윤미 변호사께서 이 칼럼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탄핵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칼럼이 먼저 쓴 이유를 모르겠는데 조승래 의원도 탄핵은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무작정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설 같은 탄핵 시나리오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탄핵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수 매체 칼럼을 통해서 나오는 의도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김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은 뭐 하냐는 질책일 수도 있는 그 양날의 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게 정치 재판 비슷한 거죠.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게 명백하다면 수사를 통해서 그 법원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대 정치적으로 이게 단죄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제 탄핵이 나오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요. 대통령은 거부권이 있고 국회는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견제와 균형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KBS하고 MBC 사장을 바꾸려는 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각 방송이나 심지어 유튜브까지 뭐 그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검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국민적 공분에 따라 야당이 실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힘도 있고 그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다. 시험대다 하는 것을 국민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신인규 변호사께서 이 정권의 어떤 그 공통점, 또 이동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 바로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뜬금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의 문제가 얼마나 태산 같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지 느닷없이 뜬금없이 공산당 얘기를 합니다. 자, 올여름 너무나 더운데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모두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나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라는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자연재해 일어나도 잘 막아야 될까 하는 부분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차도에 그렇게 물이 들어차고 24차례나 경고가 가고 직접적으로 그 자리가 위험하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사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는 뭡니까? 이권 카르텔입니다.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 얘기 뜬금없이 꺼낸 것처럼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 의도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권 카르텔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어떤 거를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마치 대통령의 말만 듣고 있으면 그놈의 이권 카르텔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서 비가 오고 이권 카르텔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지난번 수해 참사가 났을 때도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김유정 의원, 저 때도 참 놀랐어요. 수해 지원금 얘기하는데 이권 카르텔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5.18 기념사에서 AI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이 부산 가서 붕장어 먹방 찍습니까? 오송으로 달려가야죠. 정말 한심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혹시 장어 카르텔이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 지금 그 LH 순살 아파트 파장과 관련해서 정말 놀란 게요. 우리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라는 그 대목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물러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도 통일부 장관 권영세 전 장관은 일말의 양심을 잇던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 정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진화시키자.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전 정권에서부터 비롯돼서 계속,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정권이었어요? 박근혜 정권이었고, 이명박 정권이었고, 문재인 정권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정권을, 진보 보수 정권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다면 그거를 고쳐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올바른 발언이지. 어떻게 말끝마다 카르텔이고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잖아요. 그게 본인의 어떤 업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인가요? 그래서 전 정부 탓을 계속 하는 건가요?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끌어갑니까? 3년 이제 한 8개월, 9개월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윤석열 정권은 뭘 하겠다는 건지가 아마 집권 그 후반기 가서도 절대로 우리 국민은 알 수 없을 거고요. 이 이권 카르텔 얘기만 하고 올해 다 보낼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거고 내년 3년차 접어들어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 정말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는 게 좀 품격이 있어야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가 뭡니까? 깨부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막 서슴없이 합니다. 올리브님도 대통령 입에서 깨부숴야 한다 유유유 하셨는데 레모님 수능도 카르텔 고속도로도 카르텔 건축도 카르텔 참 카르텔 좋아하는 대통령이네요. 똥배 아재님 하도 카르텔 카르텔 해대니 저도 어디 가입해야겠어요.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괜찮은 카르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신혜기 변호사 아니 왜 카르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검사들이요 굉장히 아는 게 좁아요. 그러니까 맨날 수사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자라가지고 굉장히 그 시야가 좁은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단어가 이제 바닥이 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아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공정상식,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죠. 그 다음에 자유, 이건 대학교 1학년 단어죠. 카르텔이라는 건 이제 검사 생활하시면서 이건 아마 본인이 주소 들으면서 이제 배운 단어인데, 저는 아는 단어가 다 끝이 났고, 아까도 반카르텔 정부라는 선언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검찰 정부라는 거를 공식화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 우리는 검사 DNA인데 그동안 숨어서 했거든요, 검사 DNA를. 이제는 우리는 검찰 정부 선언이라는 것을 전 반카르텔 정부를 공식화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지금 뭐 아파트가 무너져도 문재인 정부 탓, 모든 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인데 좋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전 정부 탓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본인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고위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 얼굴에 침뱉기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그 새로운 카르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MB 정부와 검찰 카르텔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김홍일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MB 정부 때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이라고 하는 특수사의 최고 책임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 밑에서 일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중수 1과장, 2과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도 같이 카르텔로 일했고 지금도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자리 나눠주는 일자리 카르텔이거든요. 그분이 BBK 무혐의한. 그렇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했던 건데, 김홍일 씨는 또 MB 정권을 탄생시킨 정치검찰 1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MB 정부와 이 검찰의 이 카르텔, 전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럼 이런 방구 얘기를 못 하시겠죠. 그건 이제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못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시민단체 카르텔, 언론 카르텔,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건설 카르텔보다 검찰과 MB 정부의 결탁이 더 심각한 겁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 카르텔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카르텔 가입하라고 똥배 아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근데 장윤배 변호사님, 네. 법조인께 죄송합니다만, 네. 카르텔 하는데 카르텔의 단연 선두는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권 카르텔 할 때 실서가 나왔는데요. 저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장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수사 검찰이 사실상 무마했습니다. 뇌물을 엄청 받았어요. 골프접대 형식으로요. 당연히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하죠. 경찰이 계속해서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번번이 기각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 사람의 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른바 대윤 소윤 할 때, 대윤은 윤석열 검사였죠. 소윤 그만큼 가까웠다는 겁니다. 윤대진 검사였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걸 부정부패 카르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또 빠뜨렸는데, 예. 고속도로 카르텔도 좀 밝혀주시겠네요. 국토부와 양평군과의 카르텔이 매우 심하게 의심이 됩니다. 영어를 좋아하시니까. 예, 하이웨이 카르텔로 정해가지고. 이번에 참 뜬금없이 카르텔 얘기 나오는데, 카르텔 누구한테 학습을 받았는지, 벌써 우리가 지금 들은 카르텔만 해도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개 들어봤는데 또 카르텔 발언한 게 있죠. 한번 들어봅시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근데 김철근 실장 들으면서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도 그러고 아침에 이렇게 왜 코가 맹맹한 소리가 나죠? 네. 윤석열 대통령? 전날 뭘 좀 많이 먹으면. 아, 그런가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술을 잘 안 해서 술 잘 하시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이권 카르텔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대통령의 언어와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상당히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무슨 그 보조금 주는 걸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조금을 주지 않고 제 그 복구 기금으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철근 없이 건설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다 교정하고 시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또 정쟁에 이용합니다. 이건 우리 정부에 한 게 아니고 전 정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 전 정부 했고 우리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정치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을 끌고 간다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카르텔 얘기가 결국은 검사 때, 그 검사 때 수사하고 이러면서 자꾸 무슨 이권 카르텔 뭐 서로 연결되는 고리들 뭐 이런 얘기들에서 나온 뭐 좀 나름 일반화된 단어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통령의 단어로서는 좀 적합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 예, 철근 문제 같은 경우도요. 예. 왜 이제 그 공법을 삼풍백화점 때까지 쓰다가 예. 그 백화점에서 이제 그 공법을 써서 이제 그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쓰지 않다가 근래 다시 그 공법을 도입한 여러 가지 이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판단을 하고 정책이든 또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정부패가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또 단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무조건 일단 일성은 우리 정부 때 한 일은 일단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 세웠던 일이야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감사원에서 감사할 거야 이렇게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했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국정조사도 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 뭐 장관 누구누구 다 또 거론을 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정책이 진화해서 이거를 수정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또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 나왔을 때 짚을 것을 딱딱 조목조목 짚어서 책임을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대통령 본인이 하셔놓고 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이권 카르텔인지 딱딱 짚어서 얘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그거를 야당 탓이고 전 정부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노조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시민사회단체 탓을 합니까? 정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장윤배 변호사, 네. 힐러 문항 논란 빚었던 것도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얘기했고 지난번에 차관들 뭐 밥 먹으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딱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상정을 해놓고 그거를 혁파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권 카르텔이 혹시 공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엔 그럴 수 있겠죠. 예. 뭔가 악마화할 상대방을 정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찾아낸다랄까요?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던져졌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결해야죠.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누군가 탓을 합니다. 뭐 전 정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사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불거지고 하면은 그건 뭐 자초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사교육 시장 악마화하고 거기에 책임 전가하고 거기에 대한 혐오 발언들 단어도 굉장히 강경하게 써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 뭐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구나 여길 도려내야 되는구나 이 간단한 거를 지금까지는 못해왔구나 그건 허상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국민들께 사회의 여러 다층적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리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뭐 여러 차례 했지만 비가 많이 와도 내 탓, 적게 와도 내 탓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정치 지도자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선별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장모 법정 구속된 거에 대해서 왜 말 못합니까? 왜 결혼 전이라서 무관합니까? 검찰총장일 때 그 대검을 이용해가지고 방어문건을 만들고 그랬는데요. 본인 그런 건 카르텔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런 건 공산당적인 행태가 아닌가요?
저는 국민들이 묶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태를 한다고라고도 보여져요. 아주 그 코어 지지층한테 하는 그 소구력, 호소. 그래서 총선 승리 못할 겁니다. 자, 법적 카르텔. 우리가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아는 카르텔 아닙니까? 카르텔 하면 법적 카르텔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심상으로도 그리고 또 체면적으로도 카르텔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아무튼 카르텔 얘기 나온 김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첫 번째 심사했는데 기각이 됐죠. 내일인가 이제 또 재청구해서 심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1차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해서 심사 받을 때 저 별로 그 구속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최은순 씨 징역 1년 법정 구속됐을 때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것밖에 기소를 안 하냐.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 그러면 사기가 당연히 걸려야 되는데 사기는 아예 기소도 안 하잖아요. 곽상도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저 신인규 변호사 먼저 이번에 재청구한 것은 어떻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네, 뭐 검사들도 사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예상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라는 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고 법적 카르텔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만 살을 보태면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거 그 법적 카르텔 아니니까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도 법적 카르텔을 활용했으니까 기소도 빠지고 축소 기소돼가지고 징역 1년 겨우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카르텔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카르텔만 다 단어 붙여가지고 유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MB 대통령이 아 내가 이거 해봐서 아는 데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뻥튀기 가서도 아 내가 뻥튀기 튀겨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처럼 얘기하고 다니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도 제가 응용 버전을 알려드리면은 아, 술집 카르텔 없습니까? 매일 술 먹으러 다니면 친한 단골집이 카르텔 되는 거고 또 뭐 명품 카르텔 없습니까? 뭐 건드는 것마다 다 카르텔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정말 국민들이 따져묻는 것은 이 법조의 썩은 그 기득권 그 카르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영수 특검 장윤미 변호사는 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변호사가 되고 검찰 출신 부장검사 출신한테 그 고위직을 변호할 때 영장을 쳤길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변론했다라고 들었어요. 왜? 검찰이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지금 재청구잖아요. 양재직 변호사는 빠졌는데 자존심 대결처럼 가버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기소는 이거는 성과예요.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그 주변을 가족도 건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론을 편다는 거예요. 그냥 발부시켜 주십시오. 제가 한 부장판사님한테도 들었어요. 본인이 영장 전담을 하는데 변호사가 들어와서 판사님 영장 좀 발부시켜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박 전 특검이 격앙됐다. 왜냐하면 후배 윤석열 검사한테 대치를 당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뭐 정책권 압박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근데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발부되지 않으면 검찰 또 치고 이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0억 특검과 관련한 검찰의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만주 변호사 김유정 의원은 만주 이게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특검 얘기 나오니까 지금 수사하는 그 신용만 내왔잖아요. 그리고 기각이 되고 나니까 또 지금 청구하는 건데 뭔가 기계적인 균형점이라도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국민 분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의식하고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애초에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수사했어야 되고 장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야지 선택적 기소해놓고 나서 이런 걸로 면피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번에는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들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에 뭐 전혀 안 나오다가 이번에 보니까 뭐 망치로 휴대폰을 네. 부쉈다는 둥 뭐 이런 게 검찰에서 흘리는 거 보면 이제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영장 발부되겠죠.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검찰도 그 봐주기 했다는 걸 좀 피하고 싶은 거겠잖아요. 뭐 어차피 지금 50억 클럽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특검을 갈 겁니다.
결국 특검을 안 하고는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박영수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50클럽이 유수한 그 검사와 그 대법관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특검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시발점이 박영수기 때문에 구속시키려고 하겠죠. 이걸 만약에 덮어주면은 봐주기한 검사들까지도 나중에 특검에서 다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네. 작은 놀부님께서 철근 없는 아파트는 김철근 없는 정치본세. 와, 찰떡 비유. 와, 진짜 맞습니다. 예. 요새 제가 좀 뜨고 있습니다. 무한질주님께서요,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아마도 다음에 나올 단어는 깽단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룡이님, 속보. 윤석열 대통령 아는 단어 고갈. 휴가지에서 새로운 단어 암기 중. 독서를 많이 하시면 단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한 권 읽었다고 하죠. 뭐 프리드만인가. 그 외 다른 책은 얘기를 잘 못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둘째 턱받이님 계속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언론 단돌이 하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다 유튜브에 OTP 보기 바쁘니까요. 임수진님 감사드리고요. 쓰리포님 그러면 당신들은 일본 앞잡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동 머시기 말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쪼양님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의 하나마나한 소리 언제까지 저런 말만 할 건지 진심 답답하네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쪼양님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예,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50만 달성 눈앞에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스픽스몰도 회원 가입해 주시고 많이 물건도 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흥기 변호사님 네 분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